What's good? 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게 됐어요. 아마 2년도 넘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나데 소우자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나데 소우자 리액션 비디오를 오래전에 쿠커너 영웜하고 함께한 그 비디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었죠. 사실 저는 이분의 팬이에요. 이분의 외모, 이분의 패션, 음악 되게 다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이분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된 게 드렁크라는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때 이분이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춘리 같은 헤어스타일처럼 하고 나오셨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야. 그리고 영웜하고 함께한 쿠커농 비디오를 보면서 와, 이거 되게 하이파다. 와, 뭔가 이분은 팝적인 음악도 만들지만 R&B, 힙합 약간 이쪽 계열들의 음악들을 좀 만들고 싶어하고 거기에 소질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굉장히 소울풀해요. 다른 여성 아티스트들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SNS를 보니까 미국으로 가시더라고. 코비드-19 때문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한동안 이분의 새로운 음악이 안 나왔었어요. 잘 들을 수가 없었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적인 무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오셨습니다. 뭔가 팝적인 그런 음악이 아니라 진짜 아티스틱한 음악들을 내놓으시더라고. 지금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는 The Truth라는 곡을 이제 라이브 세션 하는 거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야, 이 곡은 가사도 해석해보면은 너무나 대박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음악적인 무드가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들을 기록한 그녀의 곡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 곡은 진짜 소울 음악 장르 같기도 하면서 이제 트랩이 어느 정도 들어간 음악이거든요. 복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슨 알리샤 키스 같기도 하고 소울 가수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사에 던져주는 주제 자체도 굉장히 좀 철학적입니다.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난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요. 조회수가 사실 이분의 인지도에 비하면은 많이 낮은데 팬심을 담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저의 팬심이에요. 제나데 소우자의 The Truth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미국) 갔다 오시던 이분이 예술가가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SNS에 패션들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하이파이 스트릿 패션들 많이 입으시잖아. 제가 생각하기에 태국에서 가장 옷을 잘 입으시는 여자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와, 이건 뭔가 타이 소울 같아. 소울, 타이 소울. 가사 해석한 거 한글로 보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오늘 에리카 바두 같으시네. 목소리
진짜 소울풀.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트랩 소울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브 너무 좋아. 이분은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나 봐요. 아, 음악 진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음악도 그렇고 귀여우신 느낌이 많았거든요. 와, 완전 아티스틱하게 돌아오셨어. 마치 이분의 행보는 뭔가 한국의 여성 아티스트 중에 림킴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행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도 약간 예술가처럼 이제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오. 막 질 스캇, 앤지 스톤, 에리카 바드 다 생각나. 가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 한글로 해석했는데도 가사가 너무 좋아. 안에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어. 많은 과거 이야기. 아마도 길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일 것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 영원히 피기를 기다리는 꽃. 희미한 바람이 나를 공중으로 이끌었고 내 마음은 기뻤습니다. 듣지 마, 알 필요 없어. 어제 이야기들.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만나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좀 우리가 막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은 죽으면은 재물들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수를 몽수고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약간 그런 메시지들이 막 떠오르는 그런 가사였어. 삶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중함이 느껴지는. 진짜 이분 미국 갔다 돌아오시더니 음악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다 이제 예술가 쪽으로 접어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바이브를 느꼈던 게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었던 파이라라는 분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무브먼트를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반갑다. 저는 진짜 팬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한다고 저는 이분. 뭔가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작업물이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하고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품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